1주택 실거주자들은 전세를 제공할 수 없다. 본인이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만이 전세 월세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수를 줄여도 전월세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는 놈들을 보면 더럽게 한심해서 말도 안 나온다. 제 아무리 집이 10채라도 한 채는 본인이 살고 9채는 세를 줘야 한다. 9채의 전세 매물을 맞추기 위해 다른 전세 매물과 경쟁을 한다. 그 과정에서 전세 매물 공급자들끼리 경쟁이 붙고 경쟁은 재화 가격 하락을 촉진한다. 내려간 전세가는 매매가 하락을 불러오고 올라간 전세가는 매매가 상승을 불러오게 되는데, 쉬운 예를 들어보자. A아파트는 매매가가 30억, 전세가가 10억이다. 전세 사는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 실수요자들의 수요도 전세로 분산되고 매매 수요가 그만큼 줄어든다. 그만큼 매매가 상승을 억제하게 된다. B아파트는 매매가 30억, 전세가 20억이다. 전세를 사는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전세로 분산되지 않고 매매로 몰리게 된다. 부동산 사장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지난 정권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했음을 알 수 있다. 당연히 매매가는 폭등한다. 그래서 다주택자의 수를 줄여서 전세가를 끌어올린 취득세 중과 정책은 주택가격 상승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82%까지 때렸더니 이따위 세금 내고 팔 바에 매물을 거두게 된다. 즉 다주택자들의 매도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공급자끼리의 매도 경쟁이 일어나야 집값 하락도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수급으로 돌아가는 자유시장의 기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싸게 던진 사람은 없다. 그걸 팔면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팔 이유가 많은 다주택자들이 싸게 던진다. 집값이 오르면 차익 실현을 위해 팔고 싶고, 집값이 내려가면 탈출을 위해 팔고 싶고, 세금 문제 때문에 팔고 싶고, 전세가 낮게 맞춰지면 팔고 싶고, 전세가 안 맞춰지면 팔고 싶고, 전세 만기가 다가오면 팔고 싶고, 팔 이유가 많은 쪽이 더 싸게 판다. 20, 30년 이상 투자하신 분들의 살아있는 가르침이다. 나부터가 내가 찾은 금매물에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다주택자의 매물이었다.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매수 기회를 주는 것은 오히려 다주택자라는 말이다. 따라서 양도세 중과 정책도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이 맞다. 다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때렸던 집주인들은 세금으로 뜯긴 마이너스를 메꾸기 위해 그대로 임차인에게 세금을 전가시켰다. 당신이 월세를 1년에 1,000만 원 받는데 갑자기 종부세가 1년에 1,000만 원이면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인간 본성은 세입자에게 월세를 전가하는 월세 인상을 선택한다. 전세도 마찬가지다. 조세의 귀착과 전가는 경제학자들 모두가 동의하는 대명제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매년 종부세 납부 시기만 지나가면 거짓말처럼 매매가와 전세가가 뻥뻥 뛰지 않았는가? 이건 명백한 사실이다. 분양가 상한제로 건설사가 돈을 못 벌게 괴롭히고 재개발 재건축을 틀어막은 덕에 서울의 새 아파트 공급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결국 다주택자를 두드려 팼던 지난 정권 주택가격은 심한 곳은 3배, 전세가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2배 폭등한다. 훗날 교과서에 기록될 것이라 확신한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의 영향도 분명히 있지만 다주택자를 박멸시켰던 참여정권 시절 주택가격은 2배 이상 폭등했다. 당시 시장금리는 7%에서 8%였다. 지금보다 금리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폭등했다면 정책의 문제가 맞다. 주택가격이 안정을 찾았을 때는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주며 시장에서 그들의 역할을 인정해주었다. 2008년에서 2016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다. KB 시계열과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짓는 놈을 때려잡으면 공급이 줄고, 소유한 놈을 때려잡으면 전세 월세 매물이 줄어든다는 간단한 자유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책이었다. 현 국토부 장관은 1년 넘게 지난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이어받았다. 시장의 부작용을 일으킨 세금 규제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여전히 임대인은 악마 취급한다. 전세가를 강제로 국토부에서 지정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5월 전세 사기 대책은 공산 이념을 추종하는 이들과 다를 바 없다. 장관은 이젠 하다하다 전세 제도의 수명이 다했다는 발언까지 한다. 40년 가까이 대한민국에서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던 전세 제도에 수명이 존재한다고 할 때 나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을 의심했다. 애초에 전세 제도에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니 문제가 생겼던 것 아닌가. 희대의 악법인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나서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가 2배, 심한 곳은 3배가 올랐다. 역사에 없던 충격적인 폭등이며 임대차 3법은 교과서에 남을 거라 생각한다. 실사용가치인 전세가가 폭등하니 소유의 가치인 매매가도 폭등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빌라 시장이다. 빌라는 가격이 오른다는 기대감이 별로 없기에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정말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근데 이 상태에서 국토부는 그놈의 전세 사기라는 공포감을 전국에 뿌려버렸다. 당연히 전세 수요는 얼어붙었다. 전세 수요가 얼어붙으니 집주인들은 다음 세입자를 받을 수 없게 됐고 전세금을 못 돌려주기 시작한다. 그렇게 집주인들의 집은 경매로 넘어간다. 신한은행이 망할 거라는 소문이 계속 돌면 신한은행이 실제로 멀쩡하더라도 사람들이 신한은행에 돈을 빼버려서 망해버리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작정하고 팀을 꾸리고 먹고 튄 놈들인 전세 사기꾼들과 다음 세입자가 맞춰지면 언제든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보증금 미반한 임대인들은 다르다. 전세 사기가 판을 친다는 소문이 도니 전세 수요가 줄었고 그래서 보증금 미반한 사태가 터지는 거다. 선량한 임대인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다. 그냥 망한 것도 아니고 사기꾼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망하고 있다. 이 와중에 임대인의 신용까지 틀어막고 있다. 대출을 안 해주는 것이다. 당신들이 정말 세입자를 위한다면 임대인들이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막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임대인과 세입자 대립구도에서 임대인과 은행으로 대립구도가 바뀌며 세입자는 돈을 돌려받고 자유로워지지 않는가. 어차피 대부분의 세입자도 전세 대출을 받았을 테니 대번대출의 개념이라 통화량도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사실 통화량이고 나발이고 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는데 그것을 왜 막는지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도대체 왜 처막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게 반 시장이고 반 자유다. 그냥 대출을 해주면 많은 부분이 해결된다. 하지만 현 정권은 아직도 다주택자의 시장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들을 악마 취급하고 있다. 당연히 다주택자가 주택을 소유하기 위해 대출해주는 것을 악마로 볼 것 아닌가. 세입자를 살리려면 임대인을 살려야 한다. 이 명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빌라 시장 가격에 신뢰가 형성이 되면 사람들이 집을 비싸게 낙찰받은 덕분에 법원의 배당 절차를 통해 세입자들은 그나마 돈을 돌려받게 된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임대인을 살리겠다는 말은 차마 못한다. 어차피 소수의 인간들은 챙겨줘봤자 표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일까. 임대인이 부동산을 자유롭게 사고팔도록 세금 규제를 풀어줘야 집을 팔아서라도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규제도 여전히 남아있고 임대사업자 의무기간 안에 집을 팔면 과태료 3,000만 원을 물리니 집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임대인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사면초가다. 전세를 놓는다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는 짓을 멈춰야 세입자도 보호할 수 있다. 그래야 전세 수요가 늘어나고 다음 세입자에게 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 나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을 위선자라고 본다. 세입자를 위하는 건 단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본인은 선량한 세입자들 편이라는 말만 한다. 정치적이다. 보통 정권이 바뀌면 10년은 자리를 잡는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처럼 말이다. 지난 정권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5년 만에 무너졌다. 가진 자들을 향한 배아픔에 기반한 부동산 정책이 그들의 몰락에 한몫했다. 한반도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고자 국민들은 당신들을 믿고 지지했다. 그러나 아직도 지난 정권과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니 부끄럽지 않은가. 반시장, 반자유를 외치는 세력들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비판한 자들은 당신들이 아니었는가. 나는 그래서 당신들이 자랑스러웠다. 나는 그래서 윤통이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나는 아직 당신들을 믿는다. 아직 늦지 않았다.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아주기 바란다. 주택 가격은 화폐가치 하락에 따라 시장에 맡기든 정부가 개입을 하든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가 개입하면 더 가속화될 뿐이다. 우리나라를 눈부시게 성장시켰던 동력인 자유시장 경제를 회복시켜주길 바란다. 대한민국은 국가의 통제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이 성장시켰다는 것을 두 눈으로 보지 않았는가. 부동산 시장의 공산화를 막아주길 바란다.